거 다시 꺼냈을 때 통째로 놓고 드시면 그 안에 계속해서 내 타액이 섞여 들어가면서 부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드시 덜어서 드세요. 설거지하기가 너무 귀찮으시면 밑반찬을 그냥 하나의 접시에,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을 한 가지 그릇에 담으실 필요가 없이 조금 큰 그릇에 내가 먹을 만큼만 조금씩 덜으세요. 그럼 설거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신다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가 방법을 찾아 나가면 어렵지 않아요. 예, 굳이 어렵지 않고 우리 밥상에서 다 이걸 치워버릴 필요도 없고 좋은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번엔 또 국그릇을 치우라네요. 아까 뭘 먹을지 모르겠다고 이금희 아나운서 그러셨는데 어떡하죠? 국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충격받으실 텐데 제목은 좀 굉장히 그 쇼킹하게 국그릇을 치워라 이렇게 잡았지만 그렇다고 또 치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드셔야죠. 건강하게 드실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근데 먼저 국그릇을 치우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혈압이 굉장히 많아요. 예, 고혈압 유병률이라고 하죠. 고혈압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약 드신 분들, 이렇게 진단 받으신 분들만 해도 한 30%는 된다고 하고요. 위험 수준에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짜게 먹어서 라고 얘기를 하죠. 짜게 먹어서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 안 짜요. 저는 해외여행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처음에 해외여행 갔을 때 음식이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나 음식 조금만 먹으라고 이렇게 짜게 주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음식이 안 짜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의 염도가 높지는 않아요.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된 햄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거 먹어보면 굉장히 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면 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 안 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WHO 권고량의 뭐 두 배를 먹네, 세 배를 먹네, 고혈압은 이렇게 많고, 이유가 바로 국이에요. 국 드시면서 아 짜다? 아니죠. 국을 드실 때는 아 짜다가 아니라 시원하다.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짜다고 느끼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 나트륨 함량 1위인 음식이 뭐예요? 짬뽕이에요. 왜? 국물이 많잖아요. 그 국물이 맛있어지려면 나트륨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재료 들어가야 국물이 맛있지만 기본적으로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장을 넣기도 하고 된장을 넣기도 하고 고추장을 넣기도 하고 암튼지 간에 간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나트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지는 이유는 KBS